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땡크아시 하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17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오늘 하루 부분적인 구름과 강한 바람을 동반한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몇 차례 얕은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10도가량의 일교차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산성용고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5월 27일 금요일 주요 한인일간지 실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오는 2016년에는 333만 명이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1에서 16년까지 외국인 방문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9%의 증가율로 약 111만 명을 기록했던 한국인 방문자는 오는 2016년까지 2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137만 명, 2012년 161만 명, 2013년 186만 명, 2014년 218만 명, 2015년 275만 명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 개막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이런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하고 날씨도 좋아 나들이하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전날인 27일부터 뉴욕 뉴저지 지역은 최고 화씨 80에서 90도까지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메신저와 배달 자전거에 면허를 발급하고 번호판도 부착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데빗 그린필드 시의원은 자전거를 타는 메신저와 배달원들이 가장 심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라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허가된 자전거 번호판을 부착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가 처음으로 전국 10대 한인 밀집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센서스국이 25일 발표한 2010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현재 펠팍 한인은 1,115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한인이 많이 사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센서스에서는 6,065명으로 16번째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주에 도입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죄 불체자 추방의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대가 26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뉴욕주 27개 카운티의 이민구치소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3월까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불체자 신분이 적발돼 구금되어 있는 재소자 10명 중 7명은 무죄나 경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추방된 11명 가운데 중범죄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짝퉁 판매 웹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ICE는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위조 상품 판매 웹사이트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 중인 짝퉁 웹사이트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 대상은 의류와 가방, 신발, 선글라스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들은 물론 비아그라와 같은 약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포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공장소 금연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금연 명령에 불응하는 위반자는 최대 3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26일 공안국 경찰에 배포한 공공장소 금연법 단속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발견했을 경우 경찰은 우선 증거 확보용 녹음기를 작동시킨 뒤 흡연자에게 공공장소 금연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일단 담배를 끌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한 뒤 그래도 담배를 끄지 않을 경우 50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발급하게 됩니다. 특히 50달러 벌금 티켓을 발급했는데도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해서 태울 경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25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뉴저지 이스트 브런스윅에 실종됐던 한인 헨리 조 씨가 25일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친척집에 잠시 다니러 온 헨리 조 씨는 지난 20일 정오께 16피트 길이 카누를 빌려 혼자 페링턴 레이크로 낚시를 나간 후 실종됐습니다. 당일 오후 7시 34분 친지들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수부까지 동원해 20피트 깊이 호수를 뒤졌으나 조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오후 7시께
호수에 떠있는 조 씨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센서수국이 25일 추가 발표한 2010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42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연방센서수국이 25일 추가 발표한 2010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0년 전 107만 6,872명에 비해 32.2% 늘어나 142만 3,784명을 기록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 in 2000, for the entire state of New Jersey, there were 65,349 Koreans. In 2010, from the 2010 census, there are 93,679 Koreans. 이 중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14만 994명과 9만 3,679명으로 전국 내 한인 인구수의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한인 증가율은 뉴저지가 43.4%로서 뉴욕의 17.7%라는 증가율에 비해 2.5배의 큰 증가폭을 보이며 앞섰습니다. 이 지역이 한인 정치적 신장의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아울러 인구 숫자도 늘어났지만 한인들이 보다 많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는 그 타운의 새로운 이주민이 아니라 타운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주 가운데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가 3만 6,075명이었던 10년 전에 비해 57.4% 증가한 5만 6,773명으로 늘어나 뉴저지주 내 최대 규모의 한인 밀집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2010 센서스 조사 결과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타운은 팰리세이즈 파크로 지난 2000년 3만 6,075명에 비해 57.4% 늘어나 5만 6,773명을 기록하며 타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이 많이 사는 타운은 포트리로 8,318명을 기록하며 10년 전보다 39.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이 교육과 생활환경이 좋은 뉴저지로 몰리고 있어 10년 후 또다시 시행되는 인구 센서스 조사에는 뉴욕 뉴저지 한인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이 18일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제23회 차량 장비쇼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이 25회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차량 장비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쇼에서는 친환경 대체 연료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And what happens here is about 150 vendors of fleet vehicles, equipment, especially with green technologies, alternative fuel technologies, come and display their equipment, show the newest and best products. 올해로 23년째 진행되는 차량 장비 쇼에는 트럭과 제설 차량, 경찰차 등이 출품됐으며 100여 개의 차량 회사가 참여해 전시 및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트럭하고 트럭은 스페셜티 트럭만 리페어하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뭐 카넷은 그런 스페셜티 디젤 트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분들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뭐 이런 새로 나온 트럭들이나 아니면 새로 나온 이퀴프먼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래도 한국 그 소사이어티에서 커뮤니티에서 좀 베네핏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참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1년을 공원과 위생 시설물의 친환경 바이오 디젤 사용을 알리고 실천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또한 디젤 연료와 난방오일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 디젤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뉴욕시의 차량 장비 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으며 많은 차량 관련 업체와 관람객이 참여해 친환경 장비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봄의 끝자락에 찾아온 황금 연휴지만 고유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먼 길을 떠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잠시 시선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면 좋은 볼거리와 정보가 뉴욕 동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m going up to the Adirondack from the beginning of the season. It's about, it's a 4 or 5 hour travel one way, but it'll be nice. That's very rural. It's the Adirondack Park. You know about that? The New York State Adirondack Park.
So it's the season they go visit. 특히 메모리얼 데이는 미 전역의 해수욕장들의 일제히 문을 열고 여름 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유명합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맑은 날씨로 인해 2박 3일 코스로는 워싱턴, 나이가라 폭포, 보스턴, 천섬 등을 둘러보며 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짧게 1박 2일 코스로는 필라델피아, 롱우드 가든, 롱비치 등을 방문해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중에서는 버지니아 비치와 그리고 노폭 해군기지 그리고 투어가 끝나는 거의 종료 시점에 저희들이 펼쳐지는 그 롱우드 가든 불꽃 축제가 있어요. 돌아오시는 날 저녁에 하는 1년에 딱 3회밖에 하지 않는 그런 불꽃 축제인데 그 불꽃 축제까지 보고 오신 것까지 1박 2일 상품. 또한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혹은 가격이 비싸서 망설여왔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등 뉴욕 인근의 대형 쇼핑센터들이 메모리얼 데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대형 할인업소인 업스테이트 우드베리, 롱아일랜드 텐저몰과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저지 가든스 아울렛 등이 최고 65%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또한 메이시스 백화점은 31일까지 전품목을 25에서 60% 할인 판매하며 메이시스 카드가 있으면 10에서 15%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31일까지 온라인 쇼핑으로 $99를 구입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인 3명 중 2명꼴로 버겐 카운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26일 발표한 2010 뉴저지 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뉴저지 거주 한인은 93,6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65,349명보다 43.4%, 1990년에 38,520명보다는 143.1% 증가한 것입니다. 주내 21개 카운티 가운데 버겐 카운티 거주 한인이 56,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적으로는 전체 한인의 60.6%에 해당됩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는 지난해 한인 인구가 11,115명으로 집계돼 주내에서 도시 단위로는 한인이 가장 많은 곳이자 유일하게 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포트리, 리치필드,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에지워러 순이었습니다. 주내 1,010개 도시 가운데 한인이 100명 이상인 곳은 2000년 90곳에서 지난해 97곳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주가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25일 발표한 연례 공교육 예산 지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뉴욕주는 2009년 기준 주내 공립학교 재학생 1인당 연평균 $18,126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 전국 평균인 $1,499보다 1.7배 많은 규모이자 전년 대비 5.6%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2위였던 뉴저지는 1인당 평균 16,271달러의 지출 규모를 보이며 올해는 와이오밍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저지 교육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1.3%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 1960년대 말 미국이 한국에 보급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비롯한 각종 제초제 가운데 상당량이 실제 살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퇴역 주한미군단체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는 당시 미사용 독성 제초제가 한국 내에서 폐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1978년 경북 칠곡 외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퇴역 주한미군들의 증언이 최근 나와 논란이 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퇴역 주한미군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전 프로젝트가 25일 공개한 미 정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1968년과 1969년 한국군 관할 지역에 할당된 제초제는 모뉴론 24만 5천 파운드, 에이전트 오렌지 13,475갤런, 에이전트 블루 19,305갤런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환스턴 브릿지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베텔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러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브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턴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소망교회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소망교회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이날 바자회 도네이션 물품으로는 의류와 액세서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좋은 물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탁구장에서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동포사회의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한인탁구협회 이사장 및 전미체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접수민 문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전이 있으니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동화문화재단이 청소년 전용 한국책 도서관 개관을 위한 만구루 꿈나무 심기 한국서적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 측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어 서적 만 권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부처는 뉴저지 재단 사무실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KCC 다이어트 에어로빅 댄스 클래스가 6월 15일부터 열립니다.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신체의 각 부위별 특성에 맞게 동작을 체계화한 다이어트를 위한 전문적인 댄스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오픈 클래스는 6월 8일 시작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자료 조사 등을 목적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또한 대표단은 27일 12시부터 뉴욕 지역 대표자 등 동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현행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뉴저지에 사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 오는 5월 30일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에서 제1회 중국 동포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각종 중국 전통 음식과 오락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뉴저지 브로드 아비뉴 다이너 주차장에서 교회 밴이 10시부터 운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3분입니다. 가족 여행을 하던 중 4살 소년 콜튼 두포는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 콜튼은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솔직하고 단순하고 천진난만하게 시시때때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목사인 아버지 토드 부포가 작가 린 빈센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기록한 것이 바로 3분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건강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가 원장님께서 척추주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척추주사는 C암이라는 엑스레이 머신을 가지고 해야 부작용이 덜하고 빨리 안 아프게 놓을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를 한 뒤 엑스레이 머신을 보면서 척추 사이에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을 길따라 들어갑니다. 에피듀럴 스페이스라는 그 신경이 있는 공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 공간 밖에서 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없고 또 이 공간보다 더 깊이 주사를 놓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옴니파크라는 주사액으로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약물을 주사합니다. 척추주사는 척추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약물 투입 후 넣는 시간이 한 2, 3분이면 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국소마취로 충분합니다. 또 엑스레이를 마치고 소독 등 전체 시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국소마취로 척추주사를 맞은 경우는 주사 후 바로 운전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내상으로 5월 27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